운전이 약간 작은 비행기 이런 걸 내봐야겠어요. 오늘 컨텐츠 헐크 비행기 테러에서 비행기 타기로 바꿉니다. 어디서 fuck you come on이야 이 새끼가 이씨. 아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중간중간에 성격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어? 이것도 탈 수 있나 얼크 설마? 야, 야 거의 1인석이요 헐크. 야 헐크 귀여운 것 봐. 구른다 헐크. 타고 있다 타고 있다. 근데 헐크가 시동도 걸어. 야 헐크 원래 머리 좋아 박사야. 무시하면 안 돼. 야 비행기 운전 개 힘들어. 참고로 한 번도 나 비행기 이륙 시켜본 적 없어 키보드로. 어떻게 이륙하냐? 숫자 5버튼 누르면 이륙한다고? 괜찮아 아직 비행기 많으니까. 어 미친 뭐야? 이건 뭐야? 깜짝이야. 야 헐크는 웬만하면 진짜 안 죽는구나. 야 웬만하면 안 죽어. 안돼 헐크야 안돼. 뭔가 다룰 수 없는 남자야. 뭔가 다루기 힘들어. 뭔가 너무 강해. 5번 누르면 이륙한다고? 이륙할 것 같지가 않은데? 야 5번 누르면 이륙하는 거 맞아? 야 간다. 야 가자 가자. 와 키보드 개 힘드네 운전. 바퀴 넣는 거 뭐지? 바퀴 넣는 거 아시는 분? 쥐 오케이 땡큐. 지금 현재 이 비행기는 7000피트에서 안전하게 날고 있습니다. 탑승하신 승객분들은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비행기는 더욱더 높은 비트로 날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흔들리면서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벨트 단디 매시기 바랍니다. 야 너무 빨로. 야 쟤는 안되겠어. 가만있어봐. 야 왜이래 운전 왜이래. 힘들어. 이게 최고속도야. 좋아. 과연 헐크는 비행기를 충돌해도 살 것인가? 나보다 빠르면 안 돼. 따라잡을 수 없단 말이야. 그렇지. 좋아요. 자, 갑니다. 왠지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저기다가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좋았어. 많이 왔어. 야 진짜 비행기가 큰 걸 타야 돼. 속도가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어. 가만히 있어볼까?
과연 헐크는 이 비행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점점 멀어지나? 아 진짜 거의 다 왔는데 그치? 야 포기하자. 어 못 따라가. 나 얼마나 온 거지? 어, 얼마나 온 거요? 닥쳐. 헐크 죽으면 모두 멈춰. 우리 비행장 대충 착륙해야 돼. 도시가 보이네요, 이제. 어, 기류가 조금 느껴지네요. 헐크가 안에 타 있는 거죠, 지금? 한번 쏴봐. 시점 한번 보자. 이거 봐. 이거 봐. 야, 이거 봐. 엄지로 운전하는 거 봐. 이거 봐. 헐크 타 있어요, 어? 헐크 안에 있잖아, 어. 이거 봐. 헐크 안에 있어. 여기서 저 빌딩을 받고 싶지만 한순간의 재미에 저의 개념을 팔고 싶진 않습니다. 아무리 방송이고 뭐 유튜브 영상이고 간에 어 한순간의 재미를 위해서 그래 그건 아니야 솔직히 그건 아니야. 차라리 내가 여기서 떨어지는 모습 보여줄게. 어 내가 그거라면 할 수 있어. 간다! 헐크! 탈출! 와 뭐야 뭐 아 비행기 터졌냐? 아 잠깐만 아 저건 한번 박아보고 싶었는데 아 야 저거라면 한번 진짜 실험해볼만 했는데 그치? 잠깐만 이거 잘하면 마사카? 가만 있어봐 이거 설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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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 떨어져 여기 딱 떨어져 나비. 이거 잘하면 와! 야. 헐크 미쳤구나. 어. 여기서 나비 여기서 이건 아마 한 칸만 안 올라가 줄 거야. 힘이 너무 세서. 간다! 아, 짧다. 어, 저기서 못 올라가면 힘들어. 비행기 타고 한번 쟤랑 한번 충돌해 보자. 그건 해 보고 싶다. 저거는 과연 충돌에도 헐크는 살 것인가? 오늘 컨텐츠 할 거 진짜 많아 지금. 걔 나이트클럽 가서 춤도 춰야 돼 지금. 할 거 너무 많다. 거의 자가용급, 자가용급 스피드 스파이더맨급. 탱탱볼인 듯. 아이언맨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업로드했죠. 즐거운 GTA 유튜버는 주바붓 유튜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GTA 많이 할 거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때 저도 GTA에서 굉장히 뼈가 굵었죠. 잠깐만 저기 착지하는 저 비행기 노리자. 가만 있어. 나 비행기 앞을 막어. 일단은 일단 비행기 세워. 그 다음에 여기 누가 타있죠? 내려
얼른 내려 갑시다. 아, 순간 비행기 뺏기는 줄. 비행기 이륙합니다. 이제 좀 비행기 운전 조금 감이 온다? 감이 와. 아까 그거 찾아보자. 아마 여기쯤 있을 거야. 이쯤 있을 건데. 뭐냐, 비행선이냐? 그거 뭐라 그럴까? 비행선이 없네. 유튜브는 찾으려면 없어. 있던 것도 없어진다고. 이럴 때 딱 이쯤 가서 뒤를 딱 돌아주면 없어. 잠깐만, 저 비행기들은 많네. 비행기들은 많은데, 야, 과연 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기내 음식 나왔습니다. 아, 갔어야 안 돼. 저 비행기 너무 빨라. 비행기가 너무 빨로. 비행기 너무 빨로. 와. 비행기 너무 빠르고 차라리 여기서 오는 겁니다. 찾는 게 빠르겠어. 와, 저 비행기 뜬다. 헐크 딱 운전하고 있죠? 근데 야, 헐크 미쳤네 이거. 헐크 앞에 운전 유리석이 깨졌어. 이 거의 그러면 입이 그냥 뭐 거의 열려있다라는 건데, 눈알 뽑히고 입이 그냥 완전 열려있는 상태라는 건데. 가야지 막 이 사이로, 입술 안 사이로 막 샥샥샥 막 이런 바람 막 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잠깐만, 가만히 있어보세요. 찾았어. 재미난 거 하나 찾아서. 얘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얘라면. 아, 오케이. 속력이 똑같은 거 아니야? 둘이? 힘들어. 속력이 똑같아서 따라잡기가 안 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해보자. 그냥 바닥에 박아보자. 걔 좀 멋있게 박자. 과연 헐크는 바닥에 정면 수직 충돌에도 살 것인가? 과연! 와, 미친 거 아니야? 이걸 사러? 야, 거의 무슨 연필 샤프가 됐는데 이거 이걸 산단 말이야. 불 났는데 체력도 안 달아요. 미쳤어, 완전 개쎄. 미쳤어. 깜짝이야. 순간 얼굴이 떨어진 줄. 아유, 농사 열심히 하시네. 농사 방해해 드릴게요. 내가 봤을 때는 헐크는 경찰은 좀 그래. 경찰은 좀 그렇고 언젠간 죽는 거야. 약간 노잼이죠. 재밌는 장면 하나 하이라이트 뽑자고
하긴 좀 그렇고 공군 기지를 가자. 오늘 헐크로 과연 누가 이런 컨텐츠를 했을지. 헐크로 저는 공군 기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군 기지를 빡치게 합니다. 공군 기지한테 가서 너 뭐야 하면서 딱 한 대 딱 때리는 척 하면서 빠질 걸. 공군 기지 테러. 헐크의 공군 기지 테러 갑니다. 약간 신개념 테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진짜 그렇게 막 흥분해서 막 공격만 하는 그런 모습 말고 치고 빠지기 전략. 이 정도 높이면 충분히 치고 빠지기를 할 수 있거든. 과연 미국의 군사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헐크의 이런 헐크의 점프를 과연 미사일로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도발하러 가는 거죠. 딱 적절한 표현이에요. 자 이제 공군기지 어디요? 여기거든요. 딱 공군기지가 이제 여긴가? 여긴가 아마 이제 잠깐만 공군기지 여긴가 보다. 조금 더 갑시다. 거의 무슨 영화야. 무슨 영화 같아. 야 헐크 미쳤어. 자 여기 앞에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양심적으로 체력을 먹어줘야겠죠. 양심적으로 이거밖에 없어? 못 먹나? 그게 없네. 먹는 게 없네. 바로 가야겠네. 이 근처에 그 편의점 없나? 있으면 딱 사인 한번 해드리러 가는데 맺어가지고 편의점이 없는 것 같다. 지금 심장이 너무 아파서 멘트하기 좀 힘들었어. 지금 현재 식도 궤양이 있어서 제가 야 간다. 공군기지 한번 들어간다. 헐크 가자!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신호뜨지. 오케이 좋았어. 여기서 이제 한번쯤 이제 깽판 좀 치고 여기서 한번 좀 깽판 좀 쳐. 딱 여기 사람 있죠? 오늘 밥은 드셨어요? 당신이 오늘 마지막 드신 아침밥이 부인과의 마지막 밥인데 드셔야지.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바로 여기를 빠져나옵니다. 바로 빡치게 하고 빠져나오는 거죠? 저기선 여기를 못 와. 이거지. 가만있어. 뭐야 뭐야 이건 또 뭐야. 가만있어 봐. 어어 저거 어떻게 잡지? 들 수 있나? 아 안 들려 야 안 들려. 야 안되겠다. 야 좋은 생각이 났어. 자동차를 드는 거야. 자동차를 들어서 한 대씩 격추를 해야겠어. 저 반대쪽으로 갈 거 그랬다. 저쪽 차량 많을 거 같은데 차라리 탱크를 들어서 헬기를 격추해버려? 잠깐만 가만 마이 잠깐만 급한대로 여보세요. 급한대로 경찰차라도